네, 오늘 이재명 판결에 여러분들 많이 실망하셨죠? 저도 정신이 없어서 또 오늘 제가, 무슨, 어디 갔다 오느라고 이제 방송을 했는데, 하는데요. 구주화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게 지금 맥 빠지는 판결이 나왔는데, 아니, 우리나라 사법 질서가 이제 다 뭉개지는 것 같은데, 이 판결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에요. 말도 안 되죠, 예. 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고. 예. 일단 이게 왜 말이 안 되나를 보면, 네. 이재명은 그 판결 보면 그래요. 위증을 요청한 게 아니라 증언을 요청한 거다. 증언, 예. 근데 사실 그대로 진술할 거를 요청했다면은요, 예. 변론 요지서를 이메일로 보내줄 이유가 없죠, 이재명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변론 요지서 보내주겠다고 했거든요. 예. 예. 그걸 보내줬다는 거는 거기에 나의 주장 입장이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진술을 해달라는 의미죠. 그 교사죠, 그게, 교사. 그럼요. 그 변론 요지서 내용에 맞게끔 해달라는 뜻이고, 예. 자기 변호인하고 미리 만나가지고 뭐 질문하고 이 문답을 다 시험을 테스트를 했다 그래요. 네. 이게 뭐 전형적인 위증 교사죠. 네. 참, 이게 지금, 자, 이렇게 판결이 나왔는데, 이 김동윤 판사가 이 누구길래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그 사람 뭐 어떤 사람인지 제가 잘은 모르는데 네. 그 백현동, 대장동 진행하는 판사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보면, 지금까지 그 재판을 해오던 걸 보면은, 이재명은 오전 재판하고 밥 먹고 집에 가고, 예. 어떨 때는 코로나 걸렸다고 그 전날 불출석 사유서 내고, 진단서도 안 내고, 재판 빠지고, 예. 어떤 날은 선거운동 한다고 그냥 무단으로 결석한 적도 있어요. 그러게요. 무단 결석을 했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안 했습니다, 예. 김동연 판사가. 그냥, 피고인이 없으니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5분 만에 끝마쳤던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검사가 반발을 했거든요. 그래, 근데 이런 거를 작년부터 계속 해왔었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상하기를 판사를 이렇게 약을 올려서 재판 일정을 무시해서 이 김동연 판사가 아무리 좌파라도 이재명한테 약이 바짝 올라 있을 거다. 이래서 그렇죠. 제대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기대했는데 이게 뭡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이게 하수인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렇다고 봐야 돼요. 아.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아. 위증을 시키진 않았는데 위증을 했단 말이죠. 김진성 씨가. 그다가 김진성 씨도 벌금 500이 나온 거예요. 너무너무 약한 판결이죠, 이거는. 이거는 뭐냐면, 차마 이재명을 무죄를 주긴 줘야겠는데, 그렇다고 김진성을 깜빵 보낼 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자기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김진성한테도 최소로 약하게 벌금 500을 때린 거예요.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죠. 원래 위증은 벌금 때리는 사건이 아니에요. 깜빵 바로 보내는 사건이죠. 그렇다면서요. 예. 그럼요. 게다가 그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그 영향력으로 결국 이재명은 정치 생명 사망 위기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국가에 미친 영향이 너무 큰 사건인데 위증을 했는데 벌금 500이라는 것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아니, 그러면 김동연이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나요? 제2의 권순일이다, 이렇게 볼수 있나요? 충분히 볼수 있습니다. 아, 이거 참. 이대로 백현동, 대장동 재판 가면요, 예. 그냥 무죄예요, 제가 볼땐100% 무죄고요. 이재명은 결재는 했으나 배임의 고의가 없다 해서 무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김동연을 바꿔야 되는데, 아니, 올해 초 인사 이동할 때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동연을 안 바꿨습니까? 저는 그래게. 그때 딱 느낌이 왔거든요. 아. 조희대가 가장 먼저 바꿔야 될 사람이 김동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왜, 이게 뭐 제정신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 이렇게 되면 대법원장이 왜 필요합니까? 우파 대법원장이.
그러게요. 이런 거 하라고 대법원 김명수 한거 보세요. 김명수 중앙지법 형사 판사를 싹다 저쪽으로 다 바꿔놨고요. 100%. 네.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박아놨잖아요. 아, 자기 아들까지. 그러니까 좌파로 싹박 교체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조희대가 들어갔으면 우파로 싹 교체해야 되는데 했어야죠. 김동연을 놔뒀다. 이건 누가 봐도 김동연은 뭐 호남 출신이라고 다 좌파는 아니지만 호남 출신에 또 그도 김명수가 또 임명해 놓은 사람이고. 예, 그 김명수가 또 임명해 놓은 사람이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행적이 그럼요. 좌파 판사라는 게 알려졌는데. 그렇죠. 게다가 이재명 재판을 그따위로 진행했던 것까지 이력이 다 있었어요, 이미. 아, 조희대 판사 그한 후에도. 네. 그러면 충분히 그걸 인지하고 바꿨어야지 정상이죠. 그러게요. 그다음 김명수 때는 행정법원도 부장판사를 싹다 바꿨습니다, 저쪽으로. 예. 100%다 바꿨었어요. 한 그러게요. 명도 예외 없이. 게다가 영장 전담 싹 바꾸고.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 뭘 올해 초 인사했을 때도요, 예. 우리 한변 내부에서도 굉장히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이거 인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떡하냐. 굉장히 이거는 충격적인 부분이고, 이게 뭐랑 똑같냐면, 제가 네. 생각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비유로 해야 국민들이 잘 알아들까 생각해보니까, 네. 조폭들이요, 네.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두목이 부하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처리해. 이러잖아요. 예. 처리해 하면은 행동대장이 가서 이제 죽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두목 처리해. 이게 바로 살인교사예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처럼 판단하면은 이 처리해는 그냥 처리하라는 거지 죽이라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무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하. 이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처리해 아니라 고개만 까딱해도 이게 살인의 그 교사가 될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김동연 판사는 그거에 대해서 증언을 부탁한 것일 뿐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게다가 녹취록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뭐 들은 걸로 얘기를 해달라.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재명이. 그런 지금 게다가 유창훈 판사까지 유죄로 인정했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그 유창훈도 이건 소명된다고 그랬잖아요. 위증교사는. 그렇죠. 선임태용 된다 그러니까 그러고. 유창훈보다 더한 사람은 권순일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2의 권순일이다는 평가가 과한 게 아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럼요. 그럼요. 권순일보다는 더한 것 같아요. 더하다. 예, 더하죠, 그러면 이거는. 제2의 권순일의 이 말은 사법혁명이네. 지네들로 말하면 혁명. 그렇죠. 뒤집어 엎는 거니까, 지네들 말하면.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유죄를 의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러게요. 아니, 무죄를 의심한 사람이 그렇죠. 없었잖아요. 예. 구속이냐, 아니냐, 이것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무죄가 나오니까. 야, 아니, 그랬을 수 있나? 이게, 위증교사는, 유죄면은 벌금형이란 게 없다며요. 그냥, 없는데 이제 감경시켜주면서 그렇게 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지, 아예 무죄로 만들어야지. 이걸 징역형으로 하면은, 아니, 벌금형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니까, 징역으로 가면은, 이거, 뭐, 2심, 3심에서 법정 구속이 가니까, 아예 그냥 내 손에서 무죄를 때려버리자. 이렇게 마음 먹지 않았을까요? 그렇게도 할수 있고요. 예. 이걸 만약에 유죄로 하면은 벌금이나 집유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힘들어지니까 아예 무죄로 때려서 예, 그냥 내가 이게 끝내버리자, 이 판에서. 감경 사유가 없이 가중 사유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유죄를 때리면서 집행유예를 한다는 거는 자기 모순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아예 그냥 무죄로 가자. 그래서 아주 내가 이참에 혁명을 일으켜서 그냥 끝내겠다, 여기서 내 손에서. 예. 이렇게 된 거고, 저는 이런 식의 판결은 저는 고등법원에서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고등법원이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혁명이라고는 건 정당한 혁명이라는 게 아니라 뒤집어 엎는 지네들, 좌파들, 이재명 팀이 얘기하는 혁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법 질서로 가면은 죽는다. 그러니까 사법 질서를 뒤집어 엎는다.
그러니까 그네들이 말하는 혁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자들, 독재주의자들이 혁명 일으키는 거, 그런 혁명이라는 얘기지 제가 정당한 혁명이라는 게 아닙니다. 아, 그렇다면은 이제 이게 2심, 3심에서 어떻게 뭐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놨는데? 고등법원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뭐 제가 뭐 희망고문 시키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고등법원에서 또 이따오 판사 만나면은 그러면 뭐 답이 없어지는데. 아 그러니까요. 조희대 대법원장 난이 이세. 그러니까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판결로서 아마 정신을 번뜩 차리기를 바라고요. 아 이제 정신 차려서 느느 거 아닙니까? 그나마 이제 내년 2월에 예를 들어 고등법원, 중앙법원 이렇게 잘 인사를 하면 뭐 가능성이 없는 거는 아니죠. 아 근데 인사. 너무 쉽게 말하면 물러 터졌다고 봐야 되나? 아니 김명수 하는 걸 보란 말이죠. 도대체. 근데 이제 이런 측면도 있어요. 사실 네. 이재명이 쭉 끌고 갔을 때 네. 보는 국민들은 속 터지지만 네. 정권 교체에 있어서는 분명히 좌파는 불리해집니다. 이재명이 지난번에 대선에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네.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다음 대선에 좌파가 안 되려면은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재명이 대선 후보 나오면 정상적인 선거라면 우리가 유리하죠. 근데 네, 그렇죠. 근데 이재명이가 어떤 놈입니까? 무슨 짓이든지 하는 놈인데 그러면 지난번에 0.7%로 졌는데 부정선거를 네. 저는 의심을 하는 게 부정선거를 했는데 네, 네. 이저 계산 미수를 졌는데 이번에는 아주 계산 미수고 나발이고 판 끝내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네요. 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네, 참 이거 대장동 대표현동 김동연이는 반드시 내년 2월에 갈아치워야 되는 거고. 아니 그 대장동 백현동도 김동연이가 하는 거 아니겠죠 혹시? 아니요 김동연이 지금 하고 있어요. 왜? 같은 재판부에서 해요. 아 그랬죠. 아 그렇죠. 네, 같은 재판부 그 김동연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내년에 바뀌어야 일단은 다른 판사가 맡아야 된다는 거죠. 아이고. 그나마 지금 수원에서 이제 대북송금 사건을 신진호 판사가 하고 있으니까. 네. 거기. 유일한 희망이네요, 지금, 신진우 판사가. 그게, 이제, 대북 송금이죠? 그렇죠. 그것도 하고, 카드, 법인카드, 소고기랑 과일 먹은 사건도 신진우 판사가. 그러면, 대북 송금으로는 구속시킬 수 있나요? 아, 그건 당연히 구속이죠. 당연히 구속이죠. 왜냐면, 이미 이화영을 12년 때렸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거기에 이재명을 공모했다라고만 판단하면, 그냥 묻어가는 거죠. 그러면, 신진우 판사의 그 대북 송금 판결은, 언제쯤 나올 겁니까? 글쎄요. 그 재판 진행 상황은 제가 정확히는 몰라서. 아니, 그래도 대충, 대략 어느 정도. 그래도 저는 한 1년이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 안에. 예. 아, 이게 시간을 침대 축구를 또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마음대로 신진우 판사가 그렇게 끌려다니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죠. 왜냐면 이미 이화영 거를 했기 때문에 사건 내용 다 파악하고 있고. 관련 증거나 증언이 누가 증인으로 필요한지 그 최소 범위 내에서만 한다면 그러면 뭐 내년 안에 끝날 수 있을 거라 봐요. 그리고 법인카드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갈지. 그것도 뭐 1, 2년 안에 끝난다고. 하여튼 중요한 건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진우 부장판사는 그대로 거기다 놔둬야 돼요.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아 그리고 이 김동연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죠. 예. 아이, 조이. 예, 신진우를 안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본인이 그때 얘기했다라고 한 것 같던데, 내가 이거 뭐 끝마치겠다라고. 예, 그니까요, 예. 그 이화영 때. 예.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 것도 신진우 부장판사가 계속 해야죠. 아니,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판사에 따라서 유무죄가 이렇게 네. 엉터리가 될 수 있고 우파 판사 기대하고 좌파 판사면 큰일 났고 아니 법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형 기준에 따라서? 당연하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방금 든 생각이 네. 그냥 판사가 자기 고향에서만 그냥 저기 판결했으면 좋겠어요. 판사 생활. 하. 네, 고향으로 그냥 보내서 서울 판사는 서울에서만 하고 경상도 판사. 아니 이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전라도 판사들 다 안 그럴 텐데 이 김동연 판사가 이러니까 전라도 사람들 욕 먹이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정말. 아유, 이거 큰일 났네요. 아, 사법질서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결국 국민혁명밖에 없어요. 이제 광화문에 천만이 나오지 않으면, 천만이 나오면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 촛불 때 보세요. 촛불의 위력을 우리가 눈으로 다 봤잖아요. 헌법재판관 만장일치 탄핵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게 촛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화문 천만 나오면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아, 결국은 또 국민한테밖에 의지를 못 하는군요. 또. 그럼요. 야. 그럼요. 이게 뭐 집에서 열받는다고 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제 진짜 다 광화문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기가 행동하지 않으면 나라는 바뀌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자리를 박차고 전 국민이 광화문으로 나와야 됩니다. 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네. 아이, 큰일 났네. 신진우 판사의 기대를 일단 내년 안에 맞습니다. 구속시키는 기대하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에도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김동연이 이런 사람인지 몰라. 우리가 그런 이런 사람인지 알면서도 워낙에 재판을 엉망진창으로 이재명이 하니까 아무리 좌파 판사라도 신진우 판사는 열이 받아 있겠다. 그래서 제대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믿은 우리가 바보네, 우리가. 김동연. 우리가 바보예요, 우리가. 결국 또 속네, 또. 야, 부정선거에 이번에는 안 당하겠지 해서 또 당하고. 이번엔 안 당하겠지, 또 당하고. 이거, 김동연한테 이번에는 그래도 안 당하겠지, 또 당하고. 호남인데, 그 이번엔 안 당하겠지, 또 당하고. 아니, 유창원을 능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유, 참. 네. 아이고. 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 뭐 싸우는 수밖에 없네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맥빠지네요. 대장동, 백현동도 이 김동연이 하는데, 신진우 판사한테 일단 기대하고요. 결국 또 광화문이구나. 이제 광화문이 가열차게 전열을 정비하고 가다듬어야 되고, 여러분들 많은 각오가 필요하네요. 이대로 나라를 내줄 것인가. 그리고 좀 더 깊숙이 생각하면서 결단해야 되겠네요. 저도 오늘 낮에 정신이 없었어요. 아,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벌렁벌렁되고 걱정되고 나라가 야 이렇게 될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야 이걸 이 문제 가지고 방송을 하는데요. 참 답답하네요.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각오도 해보죠. 네. 마치겠습니다.